네, 이번 시간에는 다운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운로드는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의 그 소스코드 말고 그 프로젝트를 설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최종적인 이 사용자 그 버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네. 뭐 인스톨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웹서버에다 설치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할수 있도록 해주는 그 기능이 다운로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운로드 탭이 있어요. 이 네. 탭을 클릭하면 New Download라는 게 있어요. 네. 여기 클릭하면 자 여기 게시판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그 다운로드 되는 그 프로젝트 버전 또는 사람 그이 프로젝트를 이 프로젝트를 통해 만들어진 산출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인스톨해야 되는 다른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이곳을 통해서 배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보통 릴리즈라는 말을 많이 써요. 릴리즈는 뭐 어떤 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릴리즈 1.0이라고 하고 그 1.0에 대한 뭐 변경사항들, 그냥 새로운 기능들, 뭐 앞으로 로드맵 이런 것들을 여기 디스크립션에다가 적을 수가 있죠. 그리고 파일을 선택해서 여러분이 다운로드 하려고 하는 파일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뭐 특별한 파일이 없으니까 지금 GIS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밑에는 지금 다운로드하는 요 파일의 어떤 정보들, 그런 것들을 분류들, 이런 거를 레이블로 지정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브미 파일을 하게 되면 지금 제가 첨부 파일로 등록한 저 파일이 업로드 되면서 사용자가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운로드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다른 그 버전 관리, 그 프로젝트로 들어와서 다운로드 페이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다운로드를 클릭해보면 여기 이 프로젝트에서 현재 만들어진 이 사용자가 설치할 수 있는 버전들을 배포하고 있는데 그중에 이걸 클릭해보면 자, 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죠. 여기인 요거를 클릭하면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기 그 책썸이라고 나오거든요. 책썸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요 텍스트가 나오죠. 요 책썸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경우에 사용돼요. 내가 지금 어떤 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파일이 그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알고 있지만 그게 이 프로그램과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정말로 그 프로그램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신뢰할 수 없는 곳에서 다운로드 받았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전달받았거나, 그런 경우에, 요 구글 코드 사이트에서 배포하고 있는 실제 그 파일과, 실제 프로그램과, 내가 현재 로컬에 가지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같은 프로그램인지를 확인할 때, 요 checksum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도 이 checksum을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을 돌리면 어떤 특정한 고유의 값이 나오거든요. 그 고유의 값이 크지 않아요. 요 정도 되는 길이를 가지고 있는 값이 나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고유한 값과 이 사이트에서 배포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고유한 값을 비교해 보면 내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정상적인 프로그램이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지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기 때문에 중간에 누가 개입해서 나는 그걸 다운로드 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다른 거를 교체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 요걸 확인해서 정말 이게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갖고 있는 파일에도 저런 길이의 숫자가 있나요? 식별자 같은 어떤 게? 특정한 프로그램이 있고 그 네. 프로그램으로 체크를 해보면 checksum이라는 게 나타나요.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예. 그럼 그 checksum이랑 요 인터넷에서 배포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문자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이 같은 거라고 확신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checksum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은 그럼 어디서 다운받나요? 자, 제가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미리 프로그램을 하나 깔아놨는데요. 자, MD5 SHA-1이라고 하는 형식의 뭐 해시라는 건데 요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지금 다운받은 요그 V8 벤치마크 수트를 checksum으로 네. 예, 체크해 볼 건데요. 다운받은 다음에 여기서 verify라고 하면 자 밑에 보시면 그 SHA-1이라고 돼 있죠. 32로 시작해서 19로 끝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요 파일도 32로 시작해서 19로 끝나죠. 그럼 이두 가지가 같잖아요. 하나하나 다 비교해보지 않아도 되나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걸 카피해서 뭐 대부분 앞뒤가 맞으면 우리가 그거 다른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만 달라도
이 숫자가 완전히 달라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해서 여기 있는 내용과 내용을 붙여넣기 한 다음에 verify를 해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SHA-1 해시가 그 매치된다 라고 나오죠.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파일과 이 구글 코디에서 제공하는 파일이 같은 파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것도 이 구글 코드의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